찬반 논란 속에 최근 목포시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최종 의결하고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유달산과 고아도를 잇는 국내 최장의 해상 케이블카를 중심에 두고 도심 주요 권역별로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화 음식거리 등을 만들어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포를 살리는 하나의 관광산업의 마중물이다. 목포가 관광도시화가 되는 첫 번째 걸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완도군은 관람객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국제 해조류 박람회의 성과를 토대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산도 등 섬 관광 기반을 토대로 전복과 다시마 등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부각해 국내를 뛰어넘어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로 삼을 방침입니다. 대만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을 순회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만 이번에 박람회가 이와 같은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도군은 아시아 최대 리조트 건설과 물류와 해양 레저를 아우르는 진도항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백기를 활용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새천년대교 개통을 통한 체험형 섬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무안군은 해안 일주도로와 갯벌 도립공원을 잇는 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서남해안 시군들의 해양 관광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